그런 불행하고 원치 않는 재난들이 있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실로 장막에 모셔두었던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갔다가 더 많은 패배, 더큰 패배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겨. 그 법궤가 그들의 신전에 안치되는, 신전에 모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가진 귀한 약속들이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일들을 벌이시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왜 평탄치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그냥 쉽게 살고 르호보암하고 똑같이 순진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도전을 해서 우리의 순진함을 깨십니다. 13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게 하셔야 되고 저를 찬송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이 기도문의 시작은 뭐냐면, 기도자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에 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한데 하나님은 높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고 쉽게 넘어가고 그냥 양보하면 되는 문제였으면 이 찬송실은, 이 기도문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파멸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우성 칠 데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라고 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현실, 내 운명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아우성을 칠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도전입니다. 이 위기, 이 공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타협하고 넘어가고, 체념하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하고 싸움할 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진학을 안 하기로 하는 거죠. 그저 초등학생 정도로 신문이나 볼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는 하나님이 못 참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었나요? 우상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안한 겁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영광은 너희의 기쁨에 있다. 너희는 대강 살아도 되고 타협하고 체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멎겠다고 그러면 난그 꼴은 못 본다. 내가 널 죽이면 죽었지. 난 네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나가는 꼴은 난못 본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